난 도저히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누나가 오죽했으면 죽었겠어? 그런 누나가 살아 돌아왔는데. 누나, 긴 말할 거 없고 그 집에서 당장 나와. 나랑 같이 살자. 도준아, 나도 정말 너무 화가 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잘못도 있어. 엄마가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는데 내가 지영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였어도 억지로 만났을 것 같아. 그 돈 내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 그리고 도준아, 어쨌든 우리 엄마야. 엄마한테 너무 그러지 마. 엄마는 엄마대로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도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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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준아, 이러지 마. 도준아,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누나가 뭔 잘못을 했다고 해. 내가 미안하지, 내가. 도준아. 도준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도준아. 야, 누나. 내가 누나가 죽기 전에 유학 중이어서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누나한테 아무런 도움도 못 댄 게 너무 미안해. 내가 그때 누나 못 지켜준 게 너무 한이 되고 속상해. 근데 누나가 또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또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누나인데 네가 나를 왜 지켜줘. 도준아, 너는 이제 너만 생각해. 내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 도준아,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도준이 다시 유학 보내줄게. 누나,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 도준아, 도준아 고마워. 도준아, 나는 우리 도준이가 있어서 너무 좋아.